네,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먼저 오늘 미국에서는요, P&G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. 특히나 P&G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. P&G가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그리고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할지 오늘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알코아도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모건 스탠리까지 모두 다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. 간밤에 많은 은행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특히나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주로 불리기도 했던 뉴욕 멜론 은행마저도 간밤 증시에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. 오늘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떤 실적 발표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공모청약 진행이 되고요. 오늘까지 청약에 참여를 하실 분들이라면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한국에서는 산업부가 2022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지급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. 이에 따라서 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앞서서 글로벌 뷰 시간에서도 이 NFT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. 오늘 NFT 서울 2022가 개최가 됩니다. 한국의 NFT 콘텐츠 협회가 개최를 하는 건데 이곳에서 2022년 가상경제와 디지털 금융에 대한 대전망을 예측해본다고 하니까요. 관련해서 또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.